그 UCPC 팀명 보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팀명 제가 지은 거 아니라는 해명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디어도 제가 낸거 아니고요. 뭐 그렇게 홍보할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어그로를 끌게 되었네요. 저는 컴퓨터랑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 지금은 HCI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근데 뭐 그거랑 관련 있는 유튜브 채널은 딱히 아니고요. TS랑도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워낙 흥미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단기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그거를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시행착오 일지 같은 거를 잘 정리해서 올리고 싶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많이 비루하고 누추하지만 앞으로 좀더 다양하고 되도록이면 전문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뭐 그런 채널이고요. 근데 제가 PS랑 관련된 게 딱히 없지만 하나 있다면은 예전에 올리다가 중간쯤에서 끊은 네트워크 플로우 강의가 있어요. 제가 2017년 ICPC에 출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1인분을 하고 싶어서 플로우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두꺼운 교과서에서 PS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나름 정합적인 논리로 정리한 노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이게 언제 뭐 물에 젖거나 할지 몰라가지고 아카이빙용으로 올리려던 게 있어요. 근데 유튜브 콘텐츠 방향이 바뀌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맥스플로우 알고리즘 쪽에서 중단이 됐고 뒤에 MCMF나 뭐 미니멈 코스트 피저블 플로우나 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요. 혹시 뭐그 뒤쪽 내용이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더 강의를 좋은 퀄리티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강의를 리마스터 해가지고 좀더 이렇게 잘 만든 버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걸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성원을 받아서 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PS 인생 항상 즐겁게 사시길 바라고 PC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